저의 생각은 뭐 저를 비판할 게 아니라 뭔가 좀 대안을 준비해서 좀 서울시장 이길 카드를 만들어 줍시다 이런 입장을 지금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원들이 아, 이 정도 후보라면 오세훈 후보랑 싸울 만하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국회의원들만의 사고로 봤을 때는 송영길 저는 뭘 지가 대표로 패배 책임을 지고 진거고 사표내고 잘난 척하던 놈이 뭘 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뭘 서울시장에 욕심을 내고 나왔느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사고를 이해하는데 제가 그런 심정으로 제 정치적 이해 때문에 나왔다면 이렇게 제가 전략공천에서 내가 컷오프가 되는 이런 모멸감을 제가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지면서 정치 인생에 이런 모멸감을 당해는 처음인데 내가도 금방 던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불뚝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소환해 주셨고 메시지를 보내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책임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오늘 이제 12시 비대위가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다 민주당을 사랑해서 와주신 여러분께 진정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공천 과정을 앞두고 불공정하게 자기가 배제되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뛰고 있는 많은 우리 민주당 구의원 후보, 시원 후보, 구청장 후보들께 정말 동병상련의 위로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당이 정말 민주당의 저력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 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린 게 도리라고 싶어서 네, 왔습니다. 저한테 격려 메시지 보내준 분들 다 답장 쓰려니까 너무 많아서 졸려가지고 어젯밤 1시에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답장 못 받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또 시간 난 대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송영!